자, 7월 1일 목요일 패치네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엄청 긴 패치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일단 핵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사전 예약 때 보여줬던 매그넘 슈터 있죠? 공짜냐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 공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그넘 슈터 있고요. 특수탄 이제 사전 예약하면 10개 주죠? 그 10개 있고, 그리고 이제 특수탄 수집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400개를 모으면 매그넘 슈터를 주는데, 뭐, 해독기 질러서 얻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접속, 플러스 게임 플레이로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특수탄 채우면은 마일리지 벌고, 이제, 예, 그 다음에 헌구공을, 건부육강, 이거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2만 마일리지. 그러니까 엄청 지금 마일리지랑 이제 총이랑 제대로 뿌리는 거죠.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경매 나오기 때문에, 7월 8일부터, 다음 주부터예요, 경매는. 경매는 다음 주부터인데 경매도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일리지 얻어주면 또 개이득인데 자 일단은 뭐 어떻게 얻냐 접속 일수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얻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이제 좀비 히어로나 제트나 라이즈에서 2킬 또는 6어시 어시는 쉬우니까 어시 쪽으로 좀 챙기는 것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감염 2회 하면 1개 야 일일 20개 야 잠깐만 이거 얻기가 좀 빡센 아 빡센 빡센데? 선택 참여 가능하고, 예, 1일 30개네요. 그냥 좀비 제트 하시면 돼요, 좀비 제트. 좀비 제트 하면서 이제 인게임 시간 채우면은 뚝딱 그냥 30개 돼요. 예. 보면은, 아니면 좀비 시나리오 하면서 플레이 타임 채우거나, 예, 좀비 하면서 플레이 타임 채우거나, 아니면은 좀비 제트 하면서 플레이 타임 채우거나, 예, 좀비 제트에 또 이제 변이 업그레이드 있으니까, 예, 변이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이제 30분만 하루에 땡겨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땡겨주면 되는데, 30분 안에 요거 20개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일단 오케이. 70분은 해야 될것 같아 보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보면은 하루에 30개니까요. 자 열흘 하면 300개죠. 열흘 하면 300개인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 열흘 또 해주면은 이제 넉넉 잡아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은 이제 4주인데 넉넉 잡아서 그냥 대충 그냥 2주 정도 때려주시면은 매그넘 슈터 공짜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카스 온라인 여러분들 매그넘 슈터면 메론보다 좋은 거잖아. 메론보다 좋으면 당연히 그래도 에픽급은 아닌데 그래도 초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대바 정도 위치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스 온라인에서 여태까지 이런 되게 좋은 무기를 공짜로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매그넘 슈터. 요게 이제 요번 패치의 핵심이에요. 요번 패치 핵심. 그다음에 뭐 내린 김에 예, 경매도 나옵니다. 내린 김에 이제 경매도 나오는데 경매는 뭐 여전히 뭐 무기 이제 거의 3년 전 무기들만 있어요. 요번에 롤링 슈터 추가가 되는데 요번 경매 때 바뀐 거는 뭐냐 여러분들 호가 시스템이라고 나왔습니다. 호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잘안 팔리는 무기들이 있잖아. 뭐 블루발샤급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뭐 수집가들이 모으는 그런 템들 있잖아. 그런 템들이 이제 경매장에 올릴 때 몇만 원밖에 안된 거야 이게. 근데 몇만 원보다 훨씬 넘는 진짜 몇백만 마일리지 값어치 할수 있는 그런 희귀 무기들이 이제 희귀 무기들을 여태까지 못 팔았었는데 요 호가 시스템으로 네 내가 이제 구매 희망.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앳담 레드 저 100만 마일리지 사겠습니다. 앳담 레드 해가지고 이제 100만 마일리지 해두면은 팔고 싶은 판매 희망자가 이제 예 해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만나 딱 대급 이제 종료 전까지 입찰한 판매 희망자 딱 만나면 이제 팍 팔려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열어 내가 너무 비싸게 올려가지고 오씨 나도 팔래 그래서 5명 뭉친다 그러면 이제 추첨을 시작. 예, 추첨 랜덤이겠죠 뭐 어쨌거나 이제 호가 시스템 나왔고요. 엘블레이저 그치 엘블레이저 같은 거 그래 호가 시스템 나왔습니다. 이번에 경매 이렇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번 패치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요번 패치는 좀 약간 순서를 좀 엇가를게 이미 밑에부터 봤으니까 좀비 제트 패치도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 일단 새로 나오는 여러분들 신규 초월 클래스입니다. 신규 초월 클래스고요. 아네모네랑 미라주인데 요거 이제 컨셉이 뭐냐면요 이제 VR 그러니까 이제 버튜버죠 버튜버.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렇게 큰 유행은 아닌데 이제 약간 일본이나 좀 약간 좀 약간 좀 서양 감성이 이제 씹덕 클래스죠 이제 예 버튜버라고 우리 이제 그치 한국인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어 아직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일단 어쨌거나 약간 좀 약간 씹덕 코인 탈라는 것 같은데 예, 버튜버 컨셉으로 나옵니다 아마 요번에도 이제 보이스 아주 지랄 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자, 이렇게 하면, 페어링 데바스테이터라고? 오, 잠깐만, 뭐야?
완성형인데 페어링이 대박이면은 이거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세틀 페어링? 야, 이거 완전 진짜 거의 최상급 초월 무기가 페어링이에요, 이거. 야, 이거는 진짜 현질 바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초월 클래스 같은 경우는 페어링 무기가 별로 안 좋으면 안 뽑아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커요. 세틀이랑 대반은 좀 커. 아, 일단 오케이. 예. VR 플랫폼에 어쨌거나 예, 버튜버 컨셉 이렇게 또 메가노 슈터와 이제 신규 초월 클래스 확인을 했고요. 요번엔 뭐냐? 좀비 제트입니다. 좀비 제트 요번에 크게 바뀝니다. 40레벨로 확장이 돼요. 30레벨이었던 좀비 제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년 됐죠? 한번 바뀔 때 되긴 했어. 사실 되긴 했는데. 그쵸? 좀비로 주는 데미지. 좀비로 주는 데미지면 이제 전폭 같은 건가? 그런 이제 감염하면 이제 달러 부상 증가. 원래 달러 많이 주지 않나? 감염은? 감염은? 아니, 감염을 하면 원래 이제 달러 원래 많이 주는데, 주는 데미지까지, 이제 존폭이나 뭐 아크샤 이런 걸로도 이제 달러를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비 플레이 인게임 보상 강화. 좀비 플레이 이미 좋거든요, 되게. 근데 후반엔 안 좋긴 해. 후반에 좀비 플레이가 안 좋긴 한데, 초반에 좀비 플레이 진짜 개사기거든요? 한 7, 8라운드까지는 애들이 일부러 좀비만 할 정도로, 진짜로 빡센데, 좀비가. 예. 일단 뭐, 예. 변이가 여러분들 레벨 40, 그러니까 좀비 제트가 이제 30레벨이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메론도 30이고, 뭐 파천도 30이고, 뭐 헤라도 30이고, 그러니까 무기, 그 30레벨 무기들 중에서도 분명 이제 클래스가 갈리지 않아? 나뉘잖아? 근데 다 30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애매한 건 있었어.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40레벨로 확정하면서 이제 무기 레벨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예, 그 무기 레벨대가 어떻게 되냐 관건인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자, 어쨌거나. 자, 그리고 이제 변이 강화가 있어요. 변이들 중 지정된 변이 안에 레벨 2로 강화할 수 있다. 플레이어당 최대 5개 변이를 레벨 2, 레벨 2로 올릴 수 있다. 레벨 2 이거 뭐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뭐야? 뭐 열광 이런 것도 뭐 레벨 2 할수 있는 거야? 뭐 떡점이나 캥거루 같은 거? 기존 변이 스킬이 쿨, 장인의 손길이 스킬의 쿨타임 감소? 뭐야, 이거 인간 변인데? 스킬 쿨타임 감소? 뭔 쿨타임 말하는 거야, 이거? 확살 쓰면은, 슈발, 라이카 버프 쿨타임 감소한다는 거야, 뭐야? 확살을 뭐두번쓸수 있는 변이가 있나요? 자, 강제 추락. 공중에 있는 적, 에? 아니, 뭐야, 야! 굳이 이걸 왜 바꿔? 이런 거. 아니, 공중에 있는 적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건 뭐야? 뭐야, 이게? 라피로 지지고 있으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러잉 날개 어떡하고? 버니하는 체이서, 가니메드 어떡하고?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지! 이게 뭐야! 지금 변이 일단 보는데, 변이가, 신규 변이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 진짜 개사기 변이들이 몇개 있어요, 진짜로. 얼리 어답터 일단. 모든 해금 레벨이 1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거 좋아. 나,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 이거는. 모든 무기 이제 레벨 2 정도 낮추는 변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물론 이런 거는 이제 말렙 찍으면 쓰레기죠. 이거 뭐 그런 게 문제긴 한데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들 보면 진짜 한 라운드 차이로, 1레벨 차이로, 진짜 경험치 1 차이로 못 사는 무기들, 아쉽게 못 사는 무기들 많단 말이고 나쁘지 않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 컨셉 자체. 그렇지. 할인 쿠폰, 러잉도 빨리 고를 수 있고, 할인 쿠폰,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구매. 이건 아니지. 야, 이거 개꽝이지 진짜. 이거 개꽝이에요. 이거 뭐야, 이게. 트리니티 같은 거, 뭐, 할인해. 이거 개꽝이지. 이거 아니지. 무기 교체 속도가 증가합니다. 기존에 패스트 드로우 되는 무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라운드 초반에 좀 쓸만하겠네. 라운드 초반에. 퀵체인지. 근데 보통 좀비 제트 같은 경우는 초반에 느렸다가 후반 가면서 라운드 지나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퀵체인지 같은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후반 가면 어차피 패스트 드로우 되는 애들 많잖아. 라퓨 같은 거 교체 속도 증가하면 개사기이긴 하겠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퀵체인지 자체. 이거 괜찮을 것 같고. 더블 임팩트. 낮은 확률로 데미지가 한번더 적용됩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데미지 늘어나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물탄. 공격 시 낮은 확률로 그물탄을. 이런 거. 인간 너무 유리해져 버리죠, 이거. 완전 헬기를 그냥 엄청 세게 만드는. 유리대포. 공격력이 증가하는 대신 받는 피해, 그러니까 존폭 맞고 이제 영웅 때 긁히고 이런 데미지가 지금 피해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런 거 좋죠? 공격력 증가? 일단 좋아. 왜냐? 뱀피력으로 피충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 내가 선택이 안 되지. 유리대포 뜬 순간 나는 공격력 이미 높아졌고, 이미 유리몸이란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초반에 유리대포가 떠버렸다? 근데 라운드 초반에 뱀피력으로 이제 쓴 부분은 그런 구간이 많이 없어요.
전폭 맞고 뒤지렁이 일이 높다는 거지. 유리대포 괜히 떴다가. 후반엔 좋아요. 그치, 후반엔 좋은데 초중반에 좀 애매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일단 오케이. 바쁜 일상. 스킬 사용할 수 없을 때 공격력 증가. 스킬이라 하면 이제 질주도 빠지고 확살도 빠지고 둘다 빠졌을 때. 아니면 이제 초반에 스리 안 떴을 때, 스리 안 떴을 때. 괜찮네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데미지 올려주는 거고. 뭐몇 프로 증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상 탈출. 죽음의 위기일 때 공중으로. 야, 이거는. 이거 좀 빡센데. 죽음의 위기가 한 번이겠지, 당연히. 이거 한 번이어야 돼. 이거. 아니, 슈발 날아가지고. 라피스고 날면 어쩔 건데. 날아가지고 보이드 바로 채워가지고. 블랙홀 쓰면 어쩔 거냐고. 블로바. 어? 차징 쓰면 어쩔 거냐? 이거 너무 이런 거는 이런 건좀 무지성이 이런 건좀 아, 이런 건좀 아니야 솔직히 이거 일단 뭐 자, 그 다음에 좀비 변종 스킬을 추가로 스킬을 추가로 뭔 소리죠 이거? 좀비 라이징가요? 뭐예요 이거? 변종 이건 뭐냐? 자 일단 모르겠고요. 자 분노의 질주 체력 적을 때 더욱 빨라집니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별로. 어차피 라프에 막히고요. 자 독성 구름 치명적인 가스 생성. 이건 약간 헬게를 죽여버리겠다. 약간 그런 말 있는 것 같아요. 러잉으로 헬게를 꽂잖아요. 근데 보통 한 마리 잡거나 못 잡잖아. 그때 이제 죽으면 이제 독성구름 나오면서 약간 좀 거슬리게 할수 있다. 그런 효과 있고요. 공격적 투자. 감염 대상으로부터 보너스 달러. 달러 주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거의. 자, 갈고리 폭탄. 이거 좀 빡세요. 좀비폭 터지면은 적을 당겨온다는데. 그러니까 내 근처에 던지고 당겨오고 잡고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완전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변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감염시킬수록 강해집니다. 이런 거 좋아. 해방자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인정. 감염할수록 세지는 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점프로 데미지를 주면 좀비견이 이거 진짜 이거 개 돌았어. 이거 이게 좀비견 알죠? 라이즈에서 나오는 이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지금 헬기를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거 그거예요. 이게 지금 물어봐 변이. 이거 지금 상당히, 게다가, 맞아, 갈고리 폭탄도, 이게, 당겨온다는 것 자체가, 존폭으로 당긴다는 소리잖아? 그거 자체가 일단은 인간들 에임 털리고요. 에임 펀치에다가, 일단 존폭 맞은 순간 에임 펀치인데, 거기다가 딸려와! 그러면 에임 보정 더 힘들어요. 원래, 약간 키보드 누르면서 에임 보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 키보드로 에임 따라가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 조금. 근데 그것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갈고리 폭탄이랑, 이거 물어봐. 헬게 그냥 죽여버린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거 좀비견 엄청 거슬려요. 라퓨를 내가 백날 지질 순 없잖아. 보이드 백날 쏠순 없다고. 아 물론 보이드는 백날 쏠순 있긴 해. 또 어쨌거나 이거 되게 거슬려. 근데 라이즈 너무 좀 이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비 질트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뭐 좀비견이 나오고 존폭 맞았는데 빨려 들어가고 무슨 뭐 비상탈출 뭐 갑자기 잡으려고 팔 뻗으니까 위로 떠버리고 무슨 그물 나오고 이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좀비 질트 너무 어지러워져 이러면은 약간. 약간의 좀 클래식한 맛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아니, 40레벨 늘린 건 좋은데, 변이들이 너무 이게, 라이즈 망했다고 너무 라이즈 섞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갑자기 그리고 또 다크니스 좀비로 태어난, 아니, 망한 모드 좀 끌고 오지 말라고 해. 근데 망한 모드를 그냥 리메이크 하든가, 그냥 없애든가 하세요. 뭐 갑자기 좀비 제트에 다크니스 좀비를, 왜 끌어오는 거야? 나 솔직히, 이런 건 솔직히 조금, 그래요. 예, 좀 그렇습니다. 좀비 제트에 좀, 그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거는. 예, 어쨌거나 자 강제 추락 이것도 아니야. 뭐 공중에 있는 적을 떨어뜨려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인간 변인 거 아시죠? 좀비들 라피 먹고 자꾸 러인 바닥 떨어지고 막 버니 하는데 떨어지고 이 꼬라지 보고 싶어요 님들은? 그거 아니라고 진짜. 모두 너무 짬뽕 돼요 이러면은. 이거 차라리 그냥 좀비 시대 2라고 하고 좀비 시대 1 즐기게 해주든가. 이거 너무 변이들이 아 갑자기 좀비 시대 망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예, 많이 걱정돼요. 진짜 이거 좀 너무 어지러워지는 게 아닌가, 게임이. 복잡해요, 솔직히. 야, 이거 기존 유저도 이거 적응하기 힘든데. 신규 복귀 절대 못해, 이러면 좀비 제트. 난 개인적으로 좀비 제트가 이제 예전, 그러니까 초반 레벨 때 예전 향수 느끼면서 예전 향수 느꼈다가, 그러니까 진화하는, 무기가 진화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변이들 보면은, MP5에서 슈발 그물탄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거 의미가 없, 어이가 없잖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슈발, 어? 일반 좀비가 레벨 1 때, 1라운드, 2라운드 때 일반 좀비가 존폭 던졌는데 갑자기 좀비견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MP5 들고 있는데 애들, MP5 들고. 애들 뭐, 에버도 들락말락한 어? 그 타이밍 때 갑자기 존폭 던져 좀비견 나오고, 갈고리 폭탄 당하고, 어? 독가스 나오고, 이러면은 뭐가 옛날, 아니, 옛날이라기보다 그런, 감성이 없잖아.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좀비제트 이거 왜 이렇게 건드리는 건지 나 모르겠다, 솔직히. 아, 좀비제트가 좀 개인적으로 진짜로 카솔라인에서 되게 주축을 이룰 만한,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카솔라인의 이제 어떻게 미래를 책임질 그런 모드라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죠. 라운드 초반부터. 아, 나 이거 이상하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돼, 지금.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 뭐, 후반 가면 인정을 해. 근데 초반에도 뜬다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아, 이거 아닌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공짜로 뿌리는 거 왔잖아요, 여러분들. 에, 다 다음 주 봅시다. 에픽 무기 뭐 나오는지. 여러분들, 에픽 무기 뭐 나오는지 봅시다. 얘네 또 현질류도 지원하게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